엘사 스텔라 짜라란. 어? 엘사 스텔라? 너랑 말로 잘 왔어. 우와, 여기서 뭐해? 여기서 로블록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로블록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재밌겠다. 그럼 재밌게 만들어. 좋았어. 그럼 로블록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아이패드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캡처해놓고 이제 A4 용지를 대고 밑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비치는 거 보이죠? 주변에 불을 끄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대고 따라 그리면 돼요. 짜잔! 이렇게 대고 그렸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아이패드를 대고 그리면 어려운 그림도 다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그려도 되니까 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따줄 거예요. 너무 또 예쁘게 안 그려도 되니까 한번 우리 오키님들도 멋지게 저랑 같이 그려봐요. 벌써 로블록스 로고가 완성됐다. 그 다음 캐릭터들을 그려줄 거예요. 짠!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원래 연필로 그려놓았던 연필 자국을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그래야 색칠할 때 깨끗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줬으면 이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마카펜으로. 어? 잠깐만. 여기 빨간색 묻었다. 아, 엄마한테 혼났다. 제발 지워줘. 오, 지워지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 쓰는 종이를 밑에다 대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해줘야 그래야지 엄마한테 안 혼나요. 이 마카펜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사줬는데 아마 쿠팡에서 사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마무리로 하늘색까지 칠해주면 색칠 완성! 이제 이 상태에서 봉투를 만들어 볼 건데 봉투 만들 때는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끝을 살짝 접어줍니다. 옆에도 접어주고 이렇게 3면을 접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딱풀로 끝을 먼저 붙여줄게요. 그런 다음 붙이고 슉 붙이고 슉 붙여주고 그런 다음 A4 용지가 한 장 더 있잖아요? 요거를 끝에 싹 붙여줄게요. 오, 이렇게 붙여졌죠? 이제 가위로 요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 정도 자르고 여기를 같이 자를 거예요. 앞에 종이랑 이 정도? 이렇게 봉투 완성! 다음은 인형의 몸통을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A4 용지를 이용해서 또 그려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골라서 올려놓고 연필로 그려줍니다. 오, 몸통 완성. 그런 다음 요즘 파피 플레이 타임이 유행이어서 파피 플레이 타임의 탈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대보고 이 정도 좋겠네. 이따가 허기허기의 탈을 그려줍니다. 근데 허기허기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얼굴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아, 허기허기한테 먹혔다. 이렇게 이빨도 막 그려주고 허기허기까지 그렸습니다. 다음은 허기허기 옷을 그려줄 거거든요. 아까 이 뉴비 그림에 제가 마음대로 허기허기 조끼의 디자인을 그려볼게요. 털조끼를 그릴 거예요. 허기허기 하면 털조끼잖아요. 허기허기는 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털조끼를 그리고 안에 키시미시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반바지도 입혀주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신발도 그려주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한번 똑같이 색칠해줄게요. 우와! 만들기 너무 재밌죠? 저랑 계속 만들어봐요. 짜잔! 색칠한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른 거예요. 옷을 한번 입혀보면 오! 맞아. 탈도 씌워보면 아하! 재밌다.
신발도 입혀보면 오 이렇게 됩니다. 와 나는 허기허기 옷을 입은 로블록스다. 다음에 이거를 만들 블라인드 판을 만들 건데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표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색지를 대고 이렇게 가위를 해줄 거예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숑숑 가위로 자르니까 이렇게 이 봉투보다는 살짝 작은 판이 나왔어요. 이 판 위에다가 우리 블라인드 백을 붙여줄 건데 아까 박스 테이프 이 정도 뜯어서 붙여줍니다. 좀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뒤로 돌리면 되니까. 또 박스 테이프를 뜯어서 이 밑에도 해주고 이거를 배치해볼게요. 탈 그 다음에 이건 옷 그 다음에 이건 몸통 이건 신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위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는 몸통 몸통은 바디 클로스 그다음에 이거는 탈이니까 마스크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신발 슈즈 이렇게 써주고 이런 메모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려줄 거예요. 가릴 때는 사이즈 보고 이 정도 자르면 되겠군.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다 각각 가려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메모지를 이용해서 다 가려줬는데요. 뜯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탁 열어서 하나씩 보면 돼요. 이거를 이제 블라인드 백 안에 넣어줄 거예요. 숑숑숑 이렇게 넣어주면 로블록스 허기허기 블라인드 백 완성! 우와 진짜 재밌다! 이제 이거 들고 학교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숑숑! 학교에서 재밌게 놀아! 로블록스 블라인드 백! 우와! 비키야! 이게 뭐야? 어제 노랑마을 갔다가 만들었어. 재밌게 했지? 귀여워 비키! 로블록스 블라인드 백? 궁금하다! 뭐? 노랑마을에서 만들었다고? 뭐야? 같이 뜯어보자! 둥둥둥둥 과연 로블록스 블라인드 백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슝! 한번 바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뚜둑뚜둑뚜둑. 어, 뉴비다! 뉴비가 나왔습니다. 종종! 우와! 옷을 입혀줘야겠어요. 꾸며보면, 짜잔! 우와, 허기허기 키시미시야? 응, 키시미시야. 봐봐. 키시미시. 귀엽다! 입어보면, 짜잔! 이런 느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허기허기 털에 키시미시 얼굴. 그 다음 마스크는 짜잔. 우와. 허기허기 털. 우와 신기하다. 한번 털을 씌워보면 이런 느낌. 아 귀여워. 다음 신발을 짜잔. 허기허기 느낌 나는 노란색 신발. 신겨줄게요. 짜잔! 와, 뉴비가 예쁘게 꾸며졌다! 허기허기로. 맞지? 너무 귀엽고 재밌다! 맞지? 귀엽고 재밌지? 귀여워, 미키? 허! 너 그거 종이로 어떻게 만들었어? 어, 박쌤? 이거? 이거 종이로.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서 만들면 되지요. 집에 가서 나도 만들어야겠다. 나도 만들어야지. 재밌겠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로블록스 블라인드백 만들기